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창수입니다. 오늘은 긱스타에서 나온 스마트폰도 되고 태블릿도 되는 거치대를 하나 리뷰해 볼 건데요. 저희 회사 제품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봐주는 거 없이 아주 냉정하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우선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 프로 5세대 12.9인치 태블릿 중에서 가장 무거운 태블릿이죠. 이걸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제품 언박싱하고 구성품과 설치 방법, 뭐 이런 태블릿도 잘 지지하는지, 그리고 이런 형태의 거치대가 있으면 어디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자, 우선 언박싱. 뭐 박스는 이렇게 무지 박스 형태로 들어있고요. 이게 컬러가 블랙하고 화이트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오, 일단 포장 상태는 굉장히 우수합니다. 안쪽에 스티로폼 들어가 있고, 이 안에도 굉장히 두툼하게 스티로폼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구성품은 뭐 사실 이런 건 별거 없어요. 사용자 설명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태블릿 집게 보니까 한쪽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양쪽 다 벌어지는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태블릿을 거치하고 각도를 조절할 목 부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사실 이런 거치대는 이 목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강력해야 태블릿을 잘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구성품에 이것도 주네요. 자, 이게 뭐냐면 바닥뿐만 아니라 책상 이런 데에다 고정해서도 쓸 수 있게끔 탁상용 클램프도 같이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닥에서도 쓸 수도 있고 책상에서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쬐어주는 나사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연장봉이 있습니다. 꽤 묵직한데요? 튼튼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실물은 처음 보는 거라서. 이 연장봉 가운데 보면은 핑크 색깔로 뭔가 더 씌워져 있거든요. 요거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면은 이게 잠금이 풀리고요. 제일 짧을 때 요 정도 길이가 되고, 최대로 늘려서 잠가보면 최대로 늘렸을 때는 요 정도. 이거랑 이 목이랑 합쳐지면은 높이는 상당히 올라갈 것 같아요. 일단 이건 이따가 제가 조립하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받침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보기에는 되게 얄쌍해 보이는데요. 무게가 상당해요. 이 받침대가 무거워야 쓰러지지 않고 잘 지지해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바닥면은 이렇게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게중심이 뒤쪽에 가 있어요. 저는 이런 태블릿 거치대를 볼 때 무게중심이 가운데 있는 것보다는 이 뒤쪽에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여기다 봉 세우고 태블릿을 이 앞쪽으로 세우면은 무게중심이 앞으로 쓰러지는데 당연히 이 앞쪽으로 받치는 면적이 많아야 잘 버티겠죠? 자, 어쨌든 구성품은 이렇게 되고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받침대를 이렇게 두고요. 자, 그리고 이 연장봉을 여기다가 연결을 해줄게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돌돌 돌리시면 되고요. 자, 이건 잠깐 내리고. 자, 이렇게 연장봉을 끼우셨으면 이제 이 목 부분을 연장봉 상단에다가 꼽아주세요. 그리고 아까 구성품에 이 나사 하나 있었죠? 이 연장봉 뒤쪽에 보시면은 나사 홀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다가 넣어서 잠가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안 잠가주면 요게 쏙 빠져버리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집게 있죠? 집게 보시면 레버가 있거든요. 이거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완전히 빼주세요. 레버를 이렇게 빼신 다음에 이 목 부분에 보면은 동그란 부분이 있어요. 이 레버를 먼저 이렇게 넣어주시고 요 구멍을 이 동그란 거에 이렇게 딱 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에 있던 레버를 다시 시계 방향으로 조여서 설치해주면 끝! 이걸 제가 설명을 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쉬운데 뭐 어쨌든 설치가 이렇게 간단하다 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오, 이거 높이가 상당한데요? 자, 우선 이 상태에서 한번 제 태블릿 12.9인치를 껴보겠습니다. 오, 잘 버티는데? 자, 일단 파워가 생각보다 되게 짱짱합니다. 이렇게 쳐도 앞으로 넘어가지 않고요. 자, 특히 인상 깊은 부분이 이 태블릿 12.9인치를 넣었을 때 이게 품질이 그렇게 좋은 제품이 아니면은 이게 이렇게 막 쓰러지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각도 변화 없이 잘 버텨줍니다. 일단 힘은 좋아요. 힘은 합격이고. 자, 우선 첫 번째, 뭐니 뭐니 해도 침대에 누워서 사용할 때 이때 가장 좋겠죠. 지금 제 방이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인데 이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우선 누워서 볼 때 이거를 이렇게 침대 옆에 배치를 해가지고 요 길이를 쫙 얼굴까지 늘리면 기울어져요. 이 정도까지 앞으로 내민 거는 12.9인치는 못 버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수통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바닥에 놔주세요. 받침대에다가
이 정도만 해줘도 이 높이에서 굉장히 짱짱이 버팁니다. 실제로 누워서 한번 봐볼까요? 자, 여러분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뭐 유튜브 보다가 잠들고 넷플릭스 보다가 잠들고 그런 거 하기에 아주 좋다는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 유튜브 보다가 잠들고 이 상태에서 막 넷플릭스 보다가 잠들고, 이게 바로 진정한 방콕이 아닐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태블릿 거치대를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태블릿을 터치했을 때 약간의 흔들림은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기는 하는데 이 흔들림이 금방 잡히는 수준이고, 이 받침대에서 이 태블릿이 굉장히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받침대로는 12.9인치 태블릿을 완벽히 거치는 못하더라고요. 이 목 부분의 파워는 괜찮은데 받침대가 못 버텨줘요. 그래서 지금처럼 생수 하나 정도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정면으로 누웠을 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지금 이렇게 가로 상태뿐만 아니라 여기서 돌아가요. 이렇게 세로로도 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돌려가지고 어느 정도 이 안에서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선에 따라서 이렇게 살짝 요 각도를 줄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완전 평평하게 각도를 줄 수도 있고, 이 상태에서 각도를 바꿨을 때 버텨요. 이 집게의 아구 힘, 그리고 이 목 부분에 버텨주는 힘, 이런 거는 상당히 좋습니다. 받침대만 조금 아쉽네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이런 태블릿 거치대들이 아무리 좋은 거 쓴다고 해도 괜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수 같은 거 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또 뭐 크게 단점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쨌든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또 요거를 각도를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고, 아까 이 핑크색에서 높이 조절 가능하다고 했죠? 이렇게 풀러서 이렇게 높이 내려주시고 다시 잠그고 다시 목 각도 딱 조절해가지고, 오 좋아 좋아, 이렇게 나한테 맞는 최적의 각도를 딱 잡은 다음에 이렇게 유튜브 보다가 잠들면 돼요. 보통 이런 태블릿 거치대가 없으면은 침대에서 누워서 이렇게 계속 한 손으로는 태블릿 잡고 이렇게 보던가 이렇게 보던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태블릿 거치대가 있으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용도로 가장 많이 구매하실 것 같고, 근데 누워서 촬영하니까 너무 편한데, 어쨌든 제가 활용하는 두 번째 활용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이렇게 안마의자를 쓸 때 사용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안마의자에 들어왔을 때도 시청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전원을 켜고 안마를 좀 받으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어우 좋다. 이렇게 안마도 받으면서 유튜브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치대가 없었더라면은 이 양손으로 태블릿을 잡고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런 안마의자 같은 경우에는 팔도 같이 안마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태블릿 거치대가 있으면은 이렇게 팔까지 넣어서 안마를 받으면서 아주 편하게 안마도 받고 유튜브도 보고 아주 일석이조죠. 그나저나 오늘 리뷰 완전 꿀인데요. 이게 아까 침대에 누워서도 쓰고 지금 이렇게 안마를 받으면서도 쓰고 있지만 안정감이 상당합니다. 한번 위치를 잡아 놓으면은 더 이상 틀어지지가 않아요. 단지 지금 여러분들도 보시겠지만 저 받침 부분에 생수 하나 정도는 놔주셔야 안전하다는 거. 근데 저 밑에 생수가 무조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받침대에서 멀리 이렇게 앞으로 많이 뺐을 때는 저렇게 생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목 부분을 앞으로 많이 뺄 필요가 없겠죠. 지금 정도로 이렇게 당겼을 때는 이 생수가 굳이 필요 없어요. 이 생수가 없어도 잘 버티지만 아까처럼 많이 뺐을 때는 이렇게 생수를 넣어야 된다는 점, 그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마지막 활용 방안을 보여드릴 건데, 지금 제 태블릿이 어디 있게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이 모니터와 책상에 가려서 보이지 않겠지만 이 뒤쪽에 그 기스타 태블릿 거치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모니터 위로 태블릿을 올려놨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활용을 하냐, 저 같은 경우에는 편집할 때, 자 지금 이렇게 편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편집만 하다 보면 심심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유튜브, 자 이런 식으로 일도 하다가 중간중간 유튜브도 보다가, 보이나요? 막 이렇게 편집을 하다가 유튜브 보고,
편집하고 유튜브 보고 각도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이렇게 각도 바꾸면 바꾸는 죽죠. 잘 고정되고 굿.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지금 태블릿 거치대 상태를 한번 볼게요. 전반적으로 지금 제 꼭 올라가 있는 태블릿이 아이패드 12.9인치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무거운 태블릿인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이 가운데 봉이에요. 사실 저 정도 급의 태블릿을 올리면 이쪽 가운데 이 봉이 휘거든요, 앞으로. 근데 이 기스타 제품은 지금 보세요. 완전 일자로 쫙 뻗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만큼 튼튼히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품에도 저희 회사 제품이지만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개를 앞으로 많이 뺐을 때 저 받침대 위에 저런 생수 같은 거 하나 더 놔야지 좀 안정적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 긱스타 로고.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런 제품에 로고 들어가는 거 진짜 극혐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저런 로고가 좀 신경 쓰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가격입니다. 이거 지금 가격이 5만 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태블릿 거치대들 보면은 3만 원대에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5만 원대로 조금 더 비싸다는 거. 근데 제가 집에 3만 원대짜리 태블릿 거치대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랑 이 5만 원대 태블릿 거치대랑 차이점이 뭐냐면 자,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긱스타 제품의 발판이 조금 더 커요.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3만원대와 5만원대를 들어봤을 때 확실히 5만원대 제품이 조금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 목 부분의 크기도 좀 달라요. 3만원대 같은 경우에는 좀 길이가 짧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5만원대의 목의 길이는 3만원대짜리보다 좀 더 길어요.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 이 집게 부분 각도 받쳐주는 거 있죠. 이 파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3만원대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을 올렸을 때 이게 아무리 단단히 고정해도 각도가 살짝 아래로 구부러지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런 게 없어요. 뭐 3만원대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만약에 저처럼 12.9인치 이런 큰 태블릿 쓰시면은 굳이 긱스타 거 아니더라도 최소한 한 5만원대 정도는 가져야지 좀 안정적이게 괜찮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걸 빼먹었네. 또 한 가지 차이점으로는 3만원대는 구성품에 요게 없습니다. 탁상용 클램프 요게 빠져 있어요. 뭐 요런 사소한 뭐 약간의 무게와 약간의 길이 그리고 약간의 안정성 요런 사소한 차이지만 이게 태블릿 거치대를 사용해 보면은 이런 사소한 차이에서 오는 만족감이 크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 그런 사소한 차이점으로 큰 만족감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5만원대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뭐 12.9인치도 아니고 뭐 11인치짜리 쓴다 또는 아이패드 미니 쓴다 뭐 요런 작은 태블릿 쓰시면은 솔직히 굳이 이렇게 5만원대짜리로 오실 필요 없고 3만원대 제품으로 가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뭐 어쨌든 오늘 이렇게 간단히 저희 회사 제품 긱스타 태블릿 거치대를 리뷰해 봤는데요. 뭐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저처럼 12.9인치 이 정도 큰 화면에 태블릿을 쓰신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침대에 누워서 사용했을 때 그리고 안마의자 사용하면서 사용했을 때 그 장면들을 보시면서 나도 저렇게 쓰면 편하겠다 싶으면 구매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